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매서운 겨울의 진가를 확인하는 나날들입니다. 올겨울 최강 한파로 어제 오늘 고생했었는데 내일 출근길은 또 폭설이 우려됩니다. 내일 새벽부터 중부지방에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온다는데요. 오후 들어서 좀 풀리긴 했지만 오늘도 참 추웠지요. 강원도 철원은 영하 28.1도, 바닷물도 얼어버렸습니다. 첫 소식 강경모 기자입니다. 허공에 물을 뿌렸더니 물방울 대신 하얀 가루들이 흩날립니다. 매서운 강추위에 뜨거운 물이 곧바로 얼음으로 바뀌는 상전이 현상입니다. 오늘 강원도 철원의 최저기온은 영하 28.1도로 전국에서 가장 추웠고, 화천 광덕산은 영하 27.1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최강 한파에 가축들도 몸을 움츠렸습니다. 소의 입과 수염과 등 위에 하얗게 서리가 맺힐 정도입니다. 추울 때 아무래도 사료도 덜 섭취를 하고 기침도 하고, 예년보다 너무 추운 것 같아서 소들도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옷깃을 파고드는 한기에 시내도 관광지에도 인적이 확 줄었습니다. 래프팅의 성지 한탄강 순담계곡입니다. 최강 한파 위력에 물이 내려오는 모습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예, 오늘 추위를 즐기러 왔는데 와보니까 너무 춥긴 춥네요. 물안개가 추위를 만나 나무에 얼어붙는 눈꽃. 상고대를 찾아 나선 관광객은 한파 예보가 도리어 반갑습니다. 해마도 오른데 상고대는 좀 적지만 그래도 물안개가 있으니까 뭐 이걸로 위험상권 내려가야 되죠. 경북 울릉도엔 이틀 동안 70cm가 넘는 눈폭탄이 쏟아져 귀성객과 관광객 등 100여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북극 한파에 이어 중부지방에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2에서 7cm의 많은 눈이 예상돼 아침 출근길이 걱정입니다. 서울시는 제설 2단계를 발령하고 지하철과 시내버스 전 노선을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 배차합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강풍으로 하늘길이 끊겼던 제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제주공항에서 비행기가 뜨기 시작은 했지만 4만 명이나 발이 묶였던 터라 아직 다 나오진 못했습니다. 밤새 줄 서고 실랑이 버리고 비행기표 한 장에 희로애락이 담겼던 이 제주공항 모습을 홍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제갓 새벽 4시를 넘긴 시각이지만 제주공항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항공사들의 발권 창구가 열리는 오전 6시보다 앞서 줄을 서려는 사람들이 몰리며 금세 수백 미터 줄이 늘어섰습니다. 지금 4시부터 나와서 기다리고 있고요. 네, 지금 뭐 오니까 그래도 앞에 계속 줄이 있더라고요. 새벽 3시 반쯤 온 것 같아요. 다들 여기서 잠을 주무셨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늦었어요. 줄 맨 앞쪽은 아예 어제부터 자리를 차지한 채 쪽잠을 자며 버틴 사람들이 차지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부터 택시 타고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트리스 제공해줘가지고 쪽잠 자고 다시 줄 서고 있습니다. 긴 기다림의 노고는 항공권을 거머쥐는 순간 눈 녹듯 사라집니다. 마음을 좀 일단 편해졌네요. 이제 좀 잠이라도 좀 자야 될 것 다행인 것 같아요. 오늘이 원래 출근인데 가게 되면은 네, 일정 지장 없을 것 같아요. 보람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깐난애기가 있어가지고 일찍 오길 잘했다 생각이 들었어요. 반면 뒷줄에서 표를 못 구한 승객들의 불안감은 시간이 갈수록 커집니다. 사람이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증권이 몇 대고 어떻게 합쳤는지 일단 안내를 다시 해보세요. 신경이 곤두선 가운데 곳곳에서 실랑이도 벌어집니다. 스위치가 잘 나와! 나가요, 왔어. 갑자기 들어온 사람. 끄집어내, 끄집어내. 순서리 쓰러지는 게 왜 해요? 어제도 저희 새벽 5시에 와서 기다렸고 오늘도 그랬어요. 오늘 하루 제주공항에는 제주발 임시항공편 41편을 포함해 536편의 항공기가 운항에 나섰습니다. 마지막 항공편 출발 시간도 오후 11시 50분으로 평소보다 2시간 늘었습니다. 다만 어제 제주를 빠져나가지 못한 승객이 4만여 명에 달해 정상화까지는 하루 이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설 명절 쇠고 집에 돌아왔더니 물이 안 나와서 고생한 분들 많았다고 합니다. 이 계량기와 수도관 동파 사고가 있다는 건데요. 보온제도 채워넣고 수돗물도 졸졸 흘렸지만 역대급 추위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다세대 주택.
설 연휴 고향 다녀온 사이 수도 계량기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고향 갔다가 올라와서 동파된 걸 이제 확인하고 해빙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네. 동파될 거 예상하고 물도 켜놓고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도 이제 동파가 됐으니까 좀 많이 불편했죠. 네. 설비기사가 능숙한 솜씨로 플라스틱 수도관을 잘라낸 뒤 스팀기를 넣어 장갑으로 틀어막습니다. 몇 분 뒤 얼었던 수도관에서 물이 뿜어져 나옵니다. 해빙 작업 중에도 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 어디신데요? 지금 전화 수십 분만 있어서. 또 다른 다세대주택. 계량기 함을 열자 두툼한 겨울옷이 하나둘 나옵니다. 얼지 말라고 틈틈이 보온재를 채워뒀지만 영하 18도까지 뚝 떨어진 날씨에 소용없었습니다. 수도관을 열어보니 물은 이미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계량기부터 이쪽으로 나와 있는 간이 꽝꽝 얼어있어요. 영하 10도 이상 떨어지게 되면 무조건 얼어요. 직장인 김모 씨는 오늘 출근을 포기했습니다. 올해만 세 번째. 지금 그 가스비도 많이 오르고 전기세도 많이 올라가지고 한 분 부를 때마다 몇십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부담되고 좀 힘들어요. 오늘 오전 5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에서 계량기 동파 사고 출동만 171건이나 됐습니다. 서울시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 올겨울 처음으로 동파 대응 4단계를 발령한 상태. 수도관이나 계량기가 얼어붙었을 때는 갑자기 뜨거운 열을 가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헤어드라이기나 50도 이하의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밸브와 배관을 녹인 뒤 물을 틀어야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자, 이렇게 추워도 연휴 끝나고 모처럼 열린 인력시장엔 하루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로 새벽부터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모자에 장갑, 다섯 겹의 옷을 껴입고 나와도 살을 에는 추위를 떨쳐내기란 쉽지 않았는데요. 추위보다 이 생계가 더 절박한 이들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캄캄한 새벽 서울 남구로역 사거리입니다. 아직 동트려면 한참 남았지만 두꺼운 패딩에 털모자를 눌러쓴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고 30분도 안 돼 골목 한쪽이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룹니다. 나흘 연휴 뒤 모처럼 열린 인력시장으로 하루 일감을 얻으려고 노동자들이 대거 몰려든 겁니다. 체감 온도는 영하 24.7도, 눈을 뜨고 있는 것조차 시리고 아플 정도입니다. 천막에서 바람을 피해보고 따뜻한 커피를 쥐고 난로에 손을 녹여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웬다고 하면은 뭐 말로 표현을 못하죠. 따끔따끔하죠. 거의 한 다섯 겹 정도 입었어요.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해보니 거리는 온통 파란색으로 나타나고 영하 24.1도까지 찍힙니다. 오늘 일할 공사장도 혹독한 시베리아나 다름없지만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입장에선 이마저도 절박합니다. 귀도 시리고 뭐 손발도 시리고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어요. 월세라든가 뭐 가스비 요금이라든가 또 내야 되고 할 상황이기 때문에. 인부들을 태운 승합차가 하나 둘 떠나고 오전 6시 반까지 일감을 못 구한 사람들은 허탈하게 발걸음을 되돌립니다. 건설업 일용직 노동자는 58만여 명. 고금리에 따른 건설 경기 악화로 새벽 인력시장엔 한파보다 더한 고용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시 반부터 나와가지고 거의 6시 반 됐는데 그냥 있다가 돌아가야 되지. 추워서 뭐 집에서도 나오기 싫지만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이리 나온 거지. 맹추위는 연휴 뒤 첫 출근에 나서는 직장인들도 괴롭혔습니다. 버스 타고 왔는데 이제 막 사람들도 추워가지고 못 탈까봐 막 일찍 나와 있고 이제 많이 타기 힘들더라고요. 안에도 막 꽉 차가지고. 눈물 나는 거 여기 맺힌 게 막 다 얼더라고요. 이게 마이너스 18도구나.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선택은? 당대표 선거 불출마였습니다. 친윤과 맞섰지만 그렇다고 반윤으로는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운신의 폭은 좁았습니다. 용감하게 내려놓은 거라고 했지만 정치 인생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전날 예고한 대로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연 나경원 전 의원은 전당대회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우리 당의 분열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막고 화합과
단결로 돌아올 수 있다면 저는 용감하게 내려놓겠습니다. 본인을 압박했던 당내 친윤 세력에 대한 불편한 심정도 감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정치 현실은 무척 낯섭니다. 질서 정연한 무기력함보다는 무질서한 생명력이 필요합니다. 2주 전 출마를 염두에 두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사의를 표명했지만 대통령의 해임과 대통령실의 연이은 압박으로 반윤 프레임에 갇히면서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점이 불출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나 전 의원의 불출마를 촉구했던 초선 의원들은 어려운 결단, 대승적 결단이라고 불출마를 환영했습니다. 반면 한 비윤계 의원은 불출마 선언을 보니 애잔하고 짠하다며 당의 활력이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 전 의원은 다른 후보 지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앞으로 전당대회에 있어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할 공간은 없다.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할 생각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 전 의원 측 관계자는 김기현, 안철수 의원에게 연대 제의가 오고 있지만 받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향후 거취를 묻자 영원한 당원이라고 답한 나 전 의원. 출마도 못한 채 당내 주류 세력과의 갈등만 부각되면서 정치 생명에 큰 위기를 맞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구도가 달라졌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빠지면서 이제 김기현, 안철수 양강 맞대결 구도가 됐죠. 현역 의원 지지를 앞세운 김기현 의원과 선전하고 있는 여론조사를 앞세운 안철수 의원 사이에서 나 전 의원의 표는 누구에게 더 갈까요? 강병규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로 이어갑니다. 김기현 의원은 친윤을 비롯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자신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주장합니다. 자신의 대구 경북 출정식에 3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것과 달리 안철수 의원 출정식에는 4명의 의원만 참석한 것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김 의원 측은 115명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80명 정도가 이미 김 의원 지지를 선언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 측은 최근 여론조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 가상 양자 대결에서 안 의원이 김 의원을 앞섰기 때문입니다. 두 의원은 서로를 향한 비판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안 의원의 과거 당적 변경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선택과 변신에 따라서 유권자들의 판단과 심판을 겸하게 기다리는 것이 누구에게나 주어진 숙명이다. 안 의원은 김 의원이 공천 공포 정치를 하고 있다며 여론몰이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1차 투표에서 제가 1등을 하고 가능하면 과반을 해서 1차 투표로 결선 투표를 끝내겠다는 그런 각오를 하고 뛰고 있습니다. 나 전 의원의 불출마로 김기현, 안철수 두 의원의 맞대결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정치부 홍지은 기자 나왔습니다. 자, 나경원 전 의원이요. 들리는 말로는 어젯밤 10시까지만 해도 이 출마 선언문과 불출마 선언문을 둘 다 써놨다고 하는데 왜 불출마로 간 겁니까? 네, 측근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요. 바로 반윤의 덫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그제까지만 해도 출마 외에는 답이 없다는 기류가 강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4시간 동안 측근들과 회의하면서 변화가 감지됐다고 합니다. 아버지 등 가족 반대가 심하다, 대통령과의 관계가 가장 큰 고민이다는 등 우려를 드러냈다는 겁니다. 결국 출마와 불출마, 모든 선택지를 들고 어젯밤까지 고민하다가 불출마를 최종 선택했는데요. 가족의 반대와 주변 원로들의 만류가 불출마를 선택하는 데 가장 큰 이유가 됐고요. 집권 1년 차 힘이 센 대통령과 척을 지는 게 정치인으로서 부담도 됐을 겁니다. 그래도 기자회견문을 자세히 보면 이 친윤 의원들에 대한 앙금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눈에 띄는 단어도 있었습니다. 바로 낯설다입니다. 그런 저에게 오늘 이 정치 현실은 무척 낯섭니다. 정당은 곧 자유민주주의 정치의 뿌리입니다. 포용과 존중 절대 간직해야 합니다.
네, 초선 의원들이 사실상 불출마를 종용하는 성명서를 집단으로 내고 친윤들이 전방위로 압박했던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여권 내 배신자로 낙인 찍히는 것을 경계하기도 했습니다. 야당 시절 원내대표로서 문재인 정권과 맞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 입은 초록색 정장도 입고 자신이 영원한 당원이라고 두 차례나 강조했습니다. 또 SNS에는 불출마 선언문과 함께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연설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반윤 우두머리로까지 표현한 친윤 의원들을 향한 반박이기도 하고요. 자, 대통령 순방 전부터 또 순방 기간에도 사실 나 전 의원과 대통령실이 충돌을 했거든요. 오늘 불출마 선언에 대한 이 대통령실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대통령실은 공식 언급은 자제했습니다.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그 과정에서 말이 많았던 만큼 불쾌감은 여전합니다. 나 전 의원이 일방적으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던지고 또 해임을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는 모양새를 만들었고 국정에도 부담을 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인이 일을 만들고 결국 본인이 정리한 것이라며 사표부터 아쉬움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번 사태를 보면요. 이건 확실하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당은 친윤이 장악을 했다. 그러니까 초선 의원들 대부분이 나 전 의원 공격을 했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집단으로 세를 과시하면서 힘으로 나 전 의원의 출마 뜻을 꺾은 것으로 보일 수 있어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인지 친윤 핵심이자 나 전 의원을 공개 비판한 장제원 의원은 열흘 넘게 공식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친윤 지원을 받는 김기현 의원도 장 의원과 공식 일정을 함께하지 않으면서 이른바 김장연대 대신 연대 포용 탕평을 의미하는 연포탕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나 전 의원과 함께 김 의원을 이끌었던 장 의원도 뒤로 물러나면서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1대1 정면 승부는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했어요, 홍 기자가. 그럼 어떻게 될 건지 조금만 더 보죠. 나 전 의원은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특정 주자를 지지하진 않았습니다. 그럼 나 전 의원 표는 누구에게 더 갈 것 같습니까? 네, 사실 저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현재 나 전 의원은 전당대회에서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특정인 지지 선언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김기현, 안철수 의원 모두 나 전 의원 지지층을 흡수하기 위해 구애하는 모양새입니다. 나경원 대표님과 함께 같이 손잡고 보다 나은 대한민국, 보다 사랑받는 국민의힘을 만들도록 더 힘을 쏟겠습니다. 또 나경원 의원께서 지금 원하시는 그런 방향들이 수도권에서의 승리 아닙니까? 경원 의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전 당원들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도 아는 기자니까요. 어떻게 움직일지 조금만 더 분석을 해보죠. 네, 일단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를 통해 분석을 해보면요. 다자 대결에서 나 전 의원은 3위를 기록하며 여전히 적지 않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조사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김기현 의원을 앞섰는데요. 나 전 의원 지지층 가운데 56.4%가 안 의원을, 34.1%가 김 의원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 의원 측은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나 전 의원 표심을 더 많이 흡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 측은 앞으로 친윤 대 비윤, 양자 구도가 형성되면 대통령을 지지하는 당원의 결집이 가속화돼 금세 여론조사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이제 양강 구도가 됐다고 전해드렸는데 남은 변수가 있을까요? 그 유승민 전 의원 출마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 여부가 앞으로 남은 변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 전 의원의 출마 여부에 따라 이른바 비윤표가 분산되느냐 결집되느냐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 전 의원 주변에 물어봤는데 아직 출마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도 도와달라는 당부도 없었다고 합니다. 다음 달 2일에는 후보 등록이 시작되기 때문에 조만간 의사표명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홍지은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민주당은 당대표의 검찰 출석을 사흘 앞두고 초긴장 상태죠. 이재명 대표는 오늘 초선 강경파 모임인 철엄의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내일은 민주당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호남을 찾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내 강성 초선 모임인 철엄의 의원들과 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공식 오찬을 가졌습니다.
김남국, 장경태, 황운하 의원 등 10여 명의 의원들이 참석했는데 이들은 야당 탄압에 대한 당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민주당이 조금 더 강하게 해달라는 그런 불명심에 대해서도 드렸습니다. 울트라 검찰공화국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역할이 필요한 거 아니냐. 한 철음의 소속 의원은 채널A에 강하게 나서달라는 민심들이 전국에서 올라왔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표는 의원들 발언을 주로 들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에서 검찰 소환조사 관련된 얘기도 하셨나요? 28일 이후에 새벽 조사 받으실 계획 있으세요? 철음회를 비롯해 당 지도부는 이 대표가 기소 후에도 대표직 사퇴를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치 탄압에 해당한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론조사에선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질 경우 대표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63.8%에 달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사퇴 의견이 33.4%에 그쳤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회동과 관련해 당내 강성파를 만나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는 것이 이 대표가 말하는 당무냐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내일 호남을 방문해 지지층 결집 행보를 이어갑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난방비 진짜 문제입니다. 지난달 고지서도 폭탄급이었지만 이번 달 고지서는 더 많이 나온다는데요. 여야는 오늘도 니 탓 공방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고 틀린지 김유빈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정부에서 전기요금 또 가스요금을 대폭 올리는 바람에 특히 취약계층들의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LNG 도입 단가가 두세 배 이상 급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 정권에서 가스비를 13% 정도밖에 인상하지 않아서 누적 적자가 크게 늘어났다는 점에 주요 원인이 있다라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네 차례에 걸쳐 38.5% 올랐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두 차례,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올렸는데 인상폭은 지난해 10월이 가장 컸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LNG 수입 가격이 1년 새 40.5% 뛰다 보니 가격도 연동돼 인상된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5년 동안 총 6차례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7월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대선이 끝나는 1년 9개월 동안은 요금을 동결했습니다. 물가 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저희는 또 하반기에 동결할 생각입니다. LNG 가격이 오르는데 요금 인상을 억누르며 지난해 한국가스공사의 영업 손실은 전년 대비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가스나 석탄 가격이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올라가서 그런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업계는 전기요금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을 꼽으며 탈원전 영향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여랑여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뭘 신경 쓰지 말라고 했을까요? 총선입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비공개 자리에서 한 발언인데요. 장관들에게 총선이나 지방선거 같은 정치적 상황이나 이해관계에 신경 쓰지 말고 국민과 국가에 도움이 되는 데 주력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를 시작한 이유를 언급하면서 내가 대통령을 목표로 정치한 게 아니고 국가를 정상화하기 위해 나온 것이라고 강조도 했다고 합니다. 네. 뭐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어서 장관들 총선 생각하면 큰일 나긴 하는데 네. 저 말은 이제 표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 이런 뜻이겠죠. 네, 인기가 없는 정책이라도 과감히 추진하자는 의지로 볼 수도 있지만요. 나경원 전 의원의 오늘 전당대회 불출마와 맞물려서 정치적 해석을 낳기도 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여당 내 권력 다툼을 진두지휘하며 부채질하니 나경원 전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윤핵관들의 압박에 백기를 든 것입니다.
전당대회 개입 논란이 이 순방 성과를 가렸다는 평가도 있죠. 맞습니다. 대통령실은 부인하고는 있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요. 나 전 의원 해임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당무 개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은 내일 여당 지도부와 오찬이 예정돼 있는데요. 전당대회 관련 발언이 있을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김기현 의원의 이 당권 공약이 화제 혹은 논란이에요. 여성의 기본 군사 교육을 하자. 네, 여성을 민방위 훈련의 그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민방위 기본법 개정안을 오늘 발의했는데요.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에도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지키는 힘을 길러야 한다면서 비슷한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요.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좀 알려주시죠. 네, 20세부터 40세까지 연간 50시간 이내로 응급조치나 화생방 대비 같은 생존 지식을 민방위 훈련 1년으로 익히자는 건데요. 야당, 특히 여성 의원들이 즉각 반발했습니다.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북한 무인기가 날아와서 하늘이 뻥 뚫렸을 때 대통령이 개 데리고 출근하고 그리고 NSC도 소집하지 않았는데 이런 분이 훈련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치 그렇게 단순하게 해도 되나? 20대 남성들이 어필하려는 자신의 이 당권을 잡기 위한 급한 나머지 내세운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정말 안보 공약이 맞습니까? 여당 대표가 되겠다는 분이 다시 남과 여러 국민을 가르겠다니 한심합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에서 이대남을 공격하기 위해서 젠더 이슈를 일부러 꺼내들었다. 이렇게 보나 보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김기현 의원은요. 오히려 표를 의식해서 금기시했던 주제를 제안한 것이라면서 지지율을 단 1% 받더라도 할 것은 해야 한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당권 경쟁자들의 시선도 곱지는 않은데요. 전당대회 후보의 공약으로는 좀 생뚱맞다. 여성 군사훈련, 여성 민방위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네. 또 여성의 입장에서는 섬세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윤상현 의원도 젠더 공약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설 연휴 끝나자마자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출국을 한다고요? 네, 이번 주에만 총 5개 그룹으로 나눠서 국회의원들이 이미 출국을 했거나 할 예정인데요. 어제는 민주당 기동민, 김원희,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등 5명이 유엔 회의 참석을 위해서 스위스 제네바로 떠났고요.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이 예고된 이번 주 토요일에는 민주당 8명, 국민의힘 6명이 UAE, 뭐 스페인 등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아니, 물론 외교 활동도 필요하면 해야겠지만 또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있어요. 네, 지금이 바로 1월 임시국회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처리해야 할 현안이 많다면서 임시국회를 민주당이 단독 소집을 했는데요. 오늘까지 본회의는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의원들의 줄줄이 출국은 이미 예정됐던 상황인데요. 임시국회를 열어두고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검찰의 수사에 맞춰 국회 전체를 방패막이로 쓰겠다는 의도 오직 그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지키기에만 열을 올리고 이제 그만 일 좀 합시다. 빈손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여야는 오는 30일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오늘 합의했는데요. 비판과 의심을 벗을 만한 성과를 내서 밥값 합의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발표가 됐는데요. 지난해보다 6% 가까이 내렸습니다. 이 공시가격이 내린 게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공시가격 내리면 보유세가 줄어들죠. 조만간 아파트와 빌라의 이 공시가격도 내려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유세 부담이 어느 정도 줄게 될지 이민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동산 한파 속 정부가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지난해보다 5.95% 내렸습니다.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첫 하락이자 최대 하락폭입니다. 거래 절벽인데 공시가격만 치솟자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을 낮춘 겁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을 부과하는 기준이 됩니다.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이제 환원하는 국민의 보유부담 완화 차원에서 좀 이루어진 것이었고요. 공시가격은 서울 지역 하락폭이 8.55%로 가장 컸고
경기, 제주, 울산이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단독주택 밀집촌. 공시가격이 떨어지면 그만큼 보유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올해 공시가격이 16억 원인 종로구의 한 단독주택은 보유세가 지난해보다 약 150만 원 가까이 떨어집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3월 발표되는 표준 아파트 공시가격은 이보다 더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거래 빈도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거래가 많은 만큼 하락폭도 단독주택에 비해서 공동주택이 조금 더 클 수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오른 9억 원 이상 아파트의 현실화율을 더 내리기로 해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크게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자, 은행에서 돈 붙일 때 계좌번호를 잘못 찍어서 모르는 사람에게 보냈다면 참 당황스럽죠. 이럴 경우에 과거엔 돌려받기가 힘들었었는데요. 돌려받을 수 있는 어렵지 않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정현우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영화 속 주인공이 계좌에 잘못 들어온 100억 원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100억이다! 이렇게 잘못 보낸 돈은 상대방에게 돌려받기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해 수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예금보험공사의 차고송금 반환 제도를 이용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7월부터 작년 말까지 예보를 통해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은 사람들은 5천여 명, 총 60억 원에 달합니다. 금융사에서 발급해주는 차고송금증과 신분증만 있으면 신청 가능한데 반환받기까지 평균 한 달 반 정도 걸렸습니다. 예보는 새해 들어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다만 잘못 보낸 액수가 5천만 원이 넘는다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장 많이 한 실수는 계좌번호와 금액 오류였습니다. 일자하고 칠자를 착오하신다든지 영자하고 팔자 뭐 한다든지 10만 원을 보내야 되는데 0을 하나 더 써서 100만 원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체 전에 계좌번호와 예금주, 송금액을 다시 확인하고 술에 취한 상태처럼 사고 위험성이 높을 때는 이체를 자제해야 합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지속적인 협박, 스토킹에 시달리던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중태에 빠졌습니다. 범인은 이미 헤어진 남자친구였는데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자 1시간 만에 찾아가 보복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조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여성을 붙잡아 벽에 몰고 폭행합니다. 다른 여성이 이 모습을 보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지나던 시민들이 남성을 제압하고 도주하려는 남성을 붙잡습니다. 50대 여성이 목 부위 등을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저녁 7시 반쯤. 피해 여성의 옛 연인인 남성은 자신의 스토킹 범죄로 경찰에 신고하자 1시간 만에 여성이 운영하는 음식점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흉기에 찔린 여성은 다급히 음식점을 빠져나왔지만 상처가 깊어 멀리 도망치진 못했습니다. 남성은 음식점에서 도망 나온 여성을 쫓아가 이 골목에서도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피해 여성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음식점에는 참혹했던 당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가해 남성은 지난해 피해 여성과 헤어진 뒤 협박 문자 메시지를 이 여성에게 줄곧 보내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참다 못한 여성은 앞서 6번이나 스토킹 범죄로 경찰에 신고했었습니다. 하지만 보복이 두려워 매번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가 결국 변을 당한 겁니다. 사장님 엄청 좋으세요. 집을 갖고 계신 게 하나도 없어서 왜 그랬나 모르겠네. 범행 현장에서 체포된 남성은 작년에 헤어졌고 어제 스토킹으로 신고하자 화가 나서 찾아가 범행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가해 남성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네, 반포대교 근처 올림픽대로가 오늘 새벽부터 9시간이나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25톤 대형 트럭 한 대가 일으킨 사고 때문이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구조물이 한쪽으로 위태롭게 기울어져 있고 기둥은 나무가 뿌리채 뽑힌 듯 바닥에 넘어져 있습니다. 그 옆으론 대형 트럭이 비상 깜빡이를 켠 채 멈춰서 있고 도로는 잔해물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차량들은 시설물이 넘어지진 않을까 천천히 움직입니다. 오늘 새벽 5시쯤 서울 동작구 올림픽대로를 달리던 25톤 트럭이
도로 진입 차단 시설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 50대 남성이 경상을 입었고 시설물 한쪽 기둥이 무너졌습니다. 이 시설물은 반포 지하차도가 침수되는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겁니다. 시설물 해체를 위해 9시간 동안 두 개 차로가 통제되면서 여의상류 IC부터 반포대교 남단 구간은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일단은 여기 계속 전면 차단하는 이유가 3, 4차로 트럭을 뺐을 때 이게 차단 설비가 넘어가면은 2차 사고가 나니까. 경찰은 왼쪽 앞바퀴가 펑크나면서 중심을 잃은 트럭이 시설물 기둥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은 사고 발생 9시간 만인 오후 2시 40분쯤 구조물 철거를 마치고 통행을 정상화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환입니다. 해외여행 계획 중이라면 한번 살펴보고 조심하면 좋을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온라인에서 믿고 산 항공, 숙박, 각종 입장권이 막상 해외로 갔다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환불입니다. 환불 요청을 했더니 다시 해외에 가서 티켓을 사용하라라는 답변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백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명 온라인 여행 플랫폼을 통해 싱가포르 국립미술관 입장권을 산 장모 씨. 일정에 맞춰 지난 8일 미술관에 찾았는데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날 당일 방문을 했더니 무료 개방 날이더라고요. 입장권을 살 필요가 없었는데 입장권을 날짜를 지정해서 사게 돼 있었기 때문에. 바로 환불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건 90일 이내에 사용하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재방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평생 한번 갈까 말까인데 제가 다시 우리나라도 아니고 싱가포르까지 가서 그 박물관을 위해서 다시 방문하라는 말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지난해 9월 같은 플랫폼으로 베트남 다낭을 다녀온 이모 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테마파크 입장권을 미리 사뒀는데 여행 기간 내내 문을 닫은 겁니다. 환불을 요청했다 처음엔 거절당했지만 가까스로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정확한 뭐 안 되는 사유도 없고 그냥 무작정 안 된다, 못 해준다 이렇게 하니까 금액이 10만 원 정도여서 소액이었으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포기했을 것 같거든요. 플랫폼 측은 소비자 요청에 미진하게 대처해 죄송하다면서도 자신들도 중개자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최근 해외여행이 급증하면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소비자 불만 역시 예약 사이트 환불이 가장 많습니다. 예약 전 환불 규정을 따져보고 여행 일정을 짤 때 현지 사정은 어떤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대통령 신년 연하장에도 쓰여 화제가 된 칠곡 할매글꼴의 주인공 할머니들이 오늘 마지막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배움을 향한 열정은 끝나지 않았다는데 배유미 기자가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칠곡 할매글꼴에 담아봤습니다. 자리야, 선생님께 기억내. 교복을 입고 반장의 구호에 맞춰 인사를 하자 할머니들의 시계는 다시 70여 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이원순. 예. 오. 예. 원래는 이래서 해야 돼, 선생님 부르면. 이래서 예. 예. 2017년 칠곡군 성인 문해교실에서 뒤늦게 한글을 배워 칠곡 할매글꼴을 만들어낸 할머니들의 마지막 수업 시간입니다. 이를 기념해 마련된 특별교실에서 할머니들은 난생 처음 교복도 입었습니다. 너무 좋지. 평생 못할 거 이제 늙었기에는 좋지. 시험지에 그토록 쓰고 싶던 이름 세 글자도 당당히 눌러쓰고 아, 글씨도 멋지게 썼네. 100점. 가뿐하게 모두 100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졸업식이 시작됩니다. 학사모를 쓰고 졸업장을 받는 할머니들. 경북도민 행복대학 이름에 졸업장이 수여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졸업장을 손에 받아주고는 벅찬 마음에 선생님의 손을 꼭 감싸줍니다. 배움의 한을 묻고 살던 할머니들에겐 더없이 값진 순간 어깨춤이 덩실덩실 절로 나옵니다. 이름이 넘어 한글을 깨친 칠곡의 다섯 할머니들이 넉 달 동안 종이 2,000장에 연습한 끝에 2020년 12월 탄생한 칠곡 할매글꼴.
올해 대통령 연하장에 사용되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할머니들은 나이 들어 이런 주목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한 할머니들 아무것도 모르는데 참 이제 무슨 뭐인데 오셔가지고 이쁜 게 좋고 다 좋습니다. 오늘 졸업은 했지만 할머니들은 새로운 배움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좀 어쩌고 싶습니다. 좀 더 배워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 영어를 좀 배우면 싶어요. 채널A 뉴스 배움입니다. 네, 명절 끝에 찾아온 한파가 누구보다도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겐 더 시리게 다가옵니다.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 가족 대신 이웃 주민들이 독거 노인 찾아 안부 전하는 현장을 김혜지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노란 조끼를 입은 중년 여성들이 빌라로 들어갑니다. 혼자 살고 있는 79세 강영임 할머니가 이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명절 잘 지내셨어요? 네, 명절 잘 지냈어요. 아이고, 떡국은 드셨고? 예. 설 연휴 내내 찾아오는 이 없이 홀로 지낸 할머니. 갑자기 찾아온 한파에 집안에서도 두꺼운 양말에 패딩까지 입고 지냅니다. 온수는 아예 안 나와요, 여기. 안 틀었어요. 이거 쓰려고. 돈을 아끼려 보일러도 하루에 딱 두 번 잠깐 돌리고 바닥에 이불을 깔아 버팁니다. 가족들도 챙기지 못하는 독거 노인분들의 안부를 묻고 돌보는 이들은 바로 이웃 주민들입니다. 주민 34명으로 구성된 종로구 우리 동네 돌봄단은 이웃에 거주하는 독거 노인분들을 정기적으로 돌봐주고 있습니다. 반갑고 좋네요. 혼자서 있다 보면 또 외로울 때도 있고 그래요. 우리 부모님 같이 생각나서 늘 가슴이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고독사만 3,300건이 넘을 정도로 우리 사회의 위기 가구가 늘고 있는 상황. 복지 공무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서 동네 사정을 잘 아는 주민들이 나서 독거 노인분들을 챙기는 겁니다. 여기서 이 동네에서 한 40년을 살다 보니까 독거 노인도 많으시고 어려운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동네 분들이 잘 아니까 친숙하고. 가족보다 나은 이웃 사촌들의 따뜻한 손길이 매서운 추위를 녹이고 있습니다. 고마워요. 조인동하세요. 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던 트럼프 전 대통령 오른팔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의 회고록이 화제입니다. 처음 알려지는 흥미로운 대목이 많거든요. 이 김 위원장이 혈맹국 중국을 거짓말쟁이라고 했다거나 주한 미군이 필요하다고도 했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붙인 별명이죠. 이 리틀 로켓맨에도 재밌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 권갑구 기자가 회고록을 입수를 해서 살펴봤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미 협상을 주도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2018년 3월 처음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김 위원장이 굉장히 행복해질 것이라고 중국 공산당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하자 김 위원장이 박장대소하며 중국인들은 거짓말쟁이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김 위원장은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 주한미군은 필요하다며 중국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는 겁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틀에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본심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확실한 것은 북한이 중국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채널A가 입수한 464페이지 분량의 회고록에는 트럼프 정부 시절 북미 협상의 뒷얘기 등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2018년 6월 첫 북미 정상회담 당시 점심시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리틀 로켓맨이라며 농담을 하자 키가 작은 편인 김 위원장이 로켓맨은 괜찮은데 리틀은 안 된다고 맞받아친 일화도 공개됐습니다. 한편 폼페이오 전 장관은 2019년 6월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참석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만 직접 만나길 원한다며 문 대통령에게 할애할 시간도 가진 존경도 없다는 답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가 대거 집단 탈북해 국내로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끌려갈까 봐 나왔다는 건데요. 그중에는 현지 군인 신분 탈북자도 있는데 지금 현지엔 탈북을 희망하는 노동자가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외화벌이를 위해 러시아에 파견간 북한 노동자들 9명이 집단 탈북해 국내로 입국한 건 지난해 11월과 12월 사이. 20대 직업군인부터 4, 50대 벌목공까지 신분이 다양한 이들 사이에서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돈바스 지역 재건 사업 동원설이 퍼졌습니다. 불법 체류자 신분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생활고가 심합니다. 돈바스나 전쟁 지역으로 파견될 수 있다라는 소문들이 이제 나면서 그 현지에서 굉장히 동요가 많이 일어났었죠. 소규모 작업장에 개별 파견돼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일해오던 이들은 남한 소식을 접하면서 탈북을 꿈꿨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명 중 군인 2명은 유엔 난민기구로부터 비교적 난민 지위를 쉽게 받을 수 있어 탈북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하나원 입소자 가운데 러시아 건설 노동자 출신이 2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지에는 탈북을 희망하는 대기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임시 수용소에 이제 있어서 대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있고 지금 와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자기 같이 있던 친구들이 지금 오기를 희망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전 정권의 소극적인 태도와 코로나19 등 여파로 이들은 실제 탈북에 성공하기까지 약 1년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익명을 요청한 대북 소식통은 채널A에 다음 달 탈북 희망자들을 추가로 데려오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우리 학술기관 홈페이지가 12곳이나 해킹을 당해 비상입니다. 중국 해킹 조직의 사이버 공격에 당한 겁니다. 중국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방역, 외교 정책에 불만을 품고 저지른 짓으로 보입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우리말학회 홈페이지에 접속했더니 페이지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나옵니다. 중국 해커 조직으로 알려진 샤오치잉의 사이버 공격을 받은 겁니다. 이 조직이 해킹한 우리 기관 홈페이지는 현재까지 12곳. 우리나라 정보보호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대한 추가 공격도 예고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사실상 중국 견제 성격을 가진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거나 중국인 입국 제한 방역 정책 등을 펼친 것에 불만을 품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이들은 중국 정부와는 관계가 없다고 강조하며 사이버 공격의 이유로 일부 한국의 스트리밍 스타들이 자신들을 화나게 했다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사회 일부에서 터져나오는 반한 감정은 설 연휴부터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설맞이 문화 소개 행사를 홍보한 영국의 대형 박물관이 한국의 음력설이라는 표현을 쓰자 한국이 중국 고유의 문화를 빼앗았다며 공격이 빗발쳤습니다. 세계적인 테마파크 디즈니랜드가 공식 트위터에 음력설 표현을 쓴 것을 두고도 항의 댓글이 쏟아졌고 국내에서 일어난 중국설 대신 음력설 표기 운동에 대해서도 사이버 테러를 가했습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같은 내용의 글도 네. 수십 번 계속 올라오고 또 차단했을 때 또 다른 계정을 만들어서 또다시 공격하는. 외교부는 조직적인 해킹 공격 등에 대해선 예의주시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기밀문서가 내년 대선을 앞둔 미국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전현직 대통령에다가 부통령까지 뒤얽힌 기밀문서 유출 스캔들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어서입니다. 정다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사저에서 기밀 문건이 또 발견됐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현지 시간 20일 델라웨어주에 있는 대통령 사저를 13시간 동안 압수수색해 기밀 표기된 문건 6건을 추가로 찾은 겁니다. 일부는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의원으로 재임하던 기간 1973년부터 2009년에 작성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입니다. And he was very clear with the response of what we're currently seeing. And he says, I take this very seriously. He said, I didn't know that the documents were there. 현직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내년 미 대선에 재선 출마 선언을 앞두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에겐 악재가 됐습니다. I think it's going to get a lot more serious for Biden. The fact that apparently some of these classified documents go all the way back to his Senate days. It's an incredible gift to Donald Trump. 차기 미국 대선 가상 대결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오차 범위 내에서 뒤진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펜스 전 부통령 자택에서도 기밀 문서가 발견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러라고 자택 압수수색에서 기밀 문서가 나와 미국의 두 전 현직 대통령은 기밀 문건 유출 혐의로 동시에 특검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카타르 월드컵 된 예비 멤버였던 공격수 오현규. 아쉽게도 월드컵에선 한 경기도 뛰지 못했죠. 하지만 뛰어난 잠재력을 인정받아 유럽행에 성공했습니다. 정현철 기자입니다. 오현규는 지난해 카타르 월드컵 때 손흥민의 부상 이탈에 대비해 예비 멤버로 대표팀에 합류했습니다. 등번호 없는 유니폼을 입고도 묵묵히 훈련에 참가해 동료들을 도왔습니다. 볼보이를 자처하며 궂은 일을도 맡은 오현규는 16강 진출의 숨은 주역이었습니다. 현규는 저한테 있어서는 이 월드컵에 같이 한 선수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 더 성장해 4년 뒤 월드컵에선 당당히 최종 엔트리에 이름을 올리고 싶다는 오현규. 이제 축구 본고장 유럽에서 기량을 키울 수 있게 됐습니다. K리그 1 수원을 떠나 스코틀랜드 리그 강호 셀틱으로 이적하게 된 겁니다. 이적료는 40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정말 하고 싶었던 클럽에 오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오현규는 13골을 넣으며 차세대 주자로 떠오르면서 셀틱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셀틱은 한때 월드컵 스타로 떠오른 조규성을 노렸지만 영입에 실패했고 다시 방향을 틀어 오랫동안 관찰한 오현규를 품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셀틱은 과거 기성용과 차두리가 뛰었던 구단으로 리그 우승을 52번이나 차지한 명문 구단입니다. 채널A 뉴스 정윤철입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하루였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7.3도를 기록했는데요. 내일은 반짝 추위가 주춤하겠지만 출근길 중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보돼 있습니다. 오늘 밤 서해안을 시작으로 내일 새벽 중부지방으로 확대되겠고요. 점차 강수대가 남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인천과 서해안에 10c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중부에는 최고 7cm가 예상됩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쪽 지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오늘보다는 기온이 크게 오르지만 여전히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서울은 영하 7도, 대전은 영하 9도, 대구는 영하 10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0도, 광주는 4도가 예상됩니다. 눈이 그치고 나면 다시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영하 18도 칼바람에도 새벽 인력시장은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이 추운 날 무료 급식소에도 긴 줄이 늘어섰죠. 먹고 사는 문제가 워낙 절박하니까요. 이 난방비 폭탄, 원유 가격 올라서 어쩔 수 없다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이 누군가에겐 삶의 존엄성마저 흔들 수 있는 치명타가 될 수 있으니까요. 취약계층들이 추운 겨울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원과 배려 방안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겨울나기 비상.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